안녕하세요. 보험 프로젝트 최일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넘파이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이 넘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파이썬에서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제 넘이라는 내용과 뒤에 이제 파이라는 애가 이렇게 뒤에 붙게 되는 이런 라이브러리 이름인데, 이런 두 가지의 이제 구성 요소로 합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앞에 이 num은 숫자라는 걸 뜻하고요. 파이는 파이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숫자를 조금 더 연산하기 편하게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데이터 분석을 이제 진행함에 따라 머신러닝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는 이 통계적 요소, 즉 수학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파이썬의 영역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고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적인 numpy라는 추가적인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좀잘 배워 두셨다가 이 뒤에 이제 뭐 판다스나 또는 뭐 사이클런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뭐 추가적으로 뭐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에 대해서 영역에 대해서 배울 때는 이 numpy라는 애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숫자를 연산하는 특별한 라이브러리 numpy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numpy는 numerical python의 줄임말로 숫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파이썬의 숫자에 특화된 그런 파이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성능의 과학 계산, 컴퓨팅과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기본 패키지로서 이게 없이는 여러 가지 뭐 수학 계산과 통계적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라이브러리입니다. NumPy 배열과 배열의 기반 컴퓨팅에 대한 이해는 판다스의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이 판다스라는 게 저희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얘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재는 지금 NumPy를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NumPy가 끝난 다음에는 뭐 matplotlib 뭐 이런 것들을 또 배우게 될 거예요.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합쳐서 판다스라는 애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가 자체가 이제 저희가 궁극적으로 자주 사용하게 될 그런 애입니다. 근데 이제 이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 자체가 이 numpy와 matplotlib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 하위 라이브러리를 많이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다스를 완전하게 좀 사용하고 싶을 때는 이 numpy와 matplotlib를 반드시 사용법을 익히는 두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이 numpy의 특징은요, 빠르고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파이썬 배열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런 연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다차원 배열인 ND Array가 있어요. 그래서 벡터 산술 연산과 뭐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이거 우리가 조금 차근차근 또 배워볼 거고요. 어쨌든 ND Array라는 하나의 어떤 배열이 있어서 기존의 파이썬 배열에서는 연산이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로드캐스팅 기능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반복문이 작성이 불필요해서요. 반복문이라는 건 포문 같은 거죠. 포문 같은 게 작성을 뭐 추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매우 간단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런 이제 포문 대신에 어떤 내부 로직에 따라서 실행되기 때문에 메모리를 빠르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얘기죠. 빠르고 효율적이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 배열에 대한 빠른 연산을 제공하는 표준 수학 함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탄젠트라든지, 그 어려운 것들 있죠. 기억하실런지, 뭐 어떤 이제 제곱이라든지, 루트라든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연산들, 그런 연산들을 각각의 어떤 이 수학에 필요한 그런 함수들을 다그 함수로서 numpy에서 함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어떤 이제 수학 함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함수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이걸 사용해서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별도의 그게 어려운 공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어려운 수학 기호들도 다 제공을 한다 라는 거고요. 배열 데이터 디스크에 읽기 쓰기. 어떤 이제 NDRI라는 배열 데이터를 디스크에 읽고 쓰는 것들이 또 가능하게 돼서요. 이 배열 데이터를 읽어드리고 또 입출력하는 데 굉장히 좋은 라이브러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선형 대수나 난수 밀승기, 풀이의 변환 가능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수학에 관련된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가능하고요. C나 또 C++, 포트란으로 쓰여진 코드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다양한 이런 좀 저수준의 언어죠. 사실 그 파이썬은 좀 고수준의 언어라고 봐야 되는데 약간 어떤 더 좋다, 뭐더 나쁘다 이런 얘기보다는 파이썬이 약간 많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사실 C나 C++보다는 좀 느립니다. 사실상 느리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추상적이어서 속도가 느리다. 하지만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코드를 빨리 짤수 있다는 장점도 있긴 하죠. 하지만은 이 속도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히 이런 단순한 어떤 계산 같은 것들, numpy의 특징이 빠르고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할때 이제 파이썬으로 짜게 되면 굉장히 느려지겠죠. 여기서 이제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전제로 나오는 거냐면 이게 내부 로직이 C나 C++, 포트란으로 적혀 있어요. 이걸로 짜져 있기 때문에 얘가 결국 빠르고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ND Array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굴루 언어로서의 역할. 네, 그래서 C나 C++로 내부 로직이 돌아가기 때문에 속도가 뭐 C나 C++에 뭐 견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부 로직은 이것과 유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C와 C++에 거의 유사한 속도를 낼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추가적으로 배울 것은요, ND Array라는 건데요. 이 ND Array가 거의 NumPy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NumPy를 저희가 ND Array라는 것을 사용해서 만들 건데요. 이 뒤에 내용, Array라는 내용을 보셔서 알겠지만, Array입니다. 배열이에요, 배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배열이라고 하면 리스트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 리스트를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리스트를 ND Array라는 형태로 바꿔서 사용을 할 겁니다. 얘가 굉장히 다양한 장점을 또 가져다 주고요. 그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열의 항목은 동일한 타입이어야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배열의 항목은 동일한 타입이어야 한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어떤 데이터 테이블을 다루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데이터베이스를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데이터베이스 기억, 한번 해보세요. 더듬더듬. 이렇게, 로우와 컬럼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런 영역이 있겠죠. 그러면 뭐, 여기 어떤, ID가 있을 겁니다. ID. 제 ID는 뭐, 01023, 이렇게 ID라고 하고요. 여기 이름이 있겠죠, 이름. 이름 컬럼이 있을 겁니다. 이름에, 최일선 이렇게 들어가고, 뭐, 생년월일, 뭐, 8, 땡땡땡땡땡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게 이제, numpy 자체가 어떤 이런 배열의 특성을 테이블 형태에 맞추고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좀 따집니다. 이름에는 보통 뭐가 들어가죠? 문자열 들어가죠, 문자열. 생년월일. 생년월일을 숫자만 쓴다고 가정했을 때는 숫자. 네, 정수만 들어가겠죠? 그쵸? 그리고 나이는 뭐, 또 뭐. 이거는 또 뭐,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요한 라인에 같은 문자열만 할당이 가능합니다. 그쵸? 문자열만 할당이 가능하고 여기도 뭐이어성어 생년월일에는 80000뭐 이런 것만 또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타입이 있기 때문에 같은 타입으로 적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배열의 항목은 동일한 타입이어야 한다는 얘기가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이썬 리스트, 이 파이썬 리스트와는 달리 벡터화된 연산과 완전한 배열 처리를 실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메모리 연산으로 루프 없이 빠르게 실행 가능하다라는 거죠. ND 어레이를 활용하면 저희가 뭐 뒤에서 한번 더 얘기를 할 거고요. 코드를 통해서
그리고 배열을 특별히 만들기 위해 최적화된 C, EPL을 사용한다. 내부적으로 C가 돌아간다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썬처럼 NumPy 배열을 0으로 시작하는 인덱스가 생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파이썬처럼 0부터 시작을 한다. 네, 배열이 있으면은 0, 1, 2, 3뭐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생성 가능하고요. 데이터 타입은 특별한 오브젝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NumPy에 있는 어떤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int라든지 float 같은 것도 있고요. 그 외에 뭐 복소수를 의미하는 여러 가지 숫자 형태를 또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건 또 뒤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표현할 수 없는 숫자들, 일반적으로는 이제 표현할 수 없는 숫자들도 좀더 데이터 영역을 확장시켜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숫자에 특화된 그런 라이브러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배열 생성을 한번 해볼 건데요. 배열 생성을 한번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배열을 생성하는 함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는 뭐다 외울 순 없고요. 다 외우는 대신에 우리 간단하게 몇 가지 함수들을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간단한 함수로는 이 array가 있습니다. numpy.array라고 이제 쓰시면은 이건 일반 배열, 그러니까 리스트나 투플 배열, 어떤 이제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이런 순차형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nd array 형태로 바꿔줘요. 그래서 리스트를 그냥 넘겨주면은 이 함수에 넘겨주면 그걸 다 nd array로 바꿔줍니다. 이런 형태로 사용이 되고요. 자주 사용하는 애는 이 range. 얘는 이제 범위를 지정할 수 있어요. range는 1,10 하면은 1부터 9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죠. 얘는 arrange라고 사용하면 numpy죠. numpy arrange 사용하시면 얘도 이렇게 배열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nd array를 배열로 만들어 주는 역할. 뒤에 가서 한번 사용을 다 해볼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초기화 비워진 어떤 제로나 MT 한 그런 데이터를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nd array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간단한 실습인데요. np.array 함수로 수동으로 배열을 생성할 수도 있고요. np.arrange로 자동으로 배열을 생성합니다. 일단 np.array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np.array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순서가 뒤바뀌었는데요. np.array는 보면은 0, 1, 2, 3, 4라는 이제 배열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니까 이 배열을 가지고 바로 B에 담았습니다. 그 배열을 보면은 nd array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는 겁니다. 예, 뭐 nd array라고 뭐 딱히 딱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이렇게 array 하고 묶여져 있으면은 아 얘는 nd array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은 이제 자동으로 배열을 생성한 건데요. 자, arrange o라고 넣었는데 우리 파이썬 기억나시죠? 파이썬에 range o라고 넣으시면은 어떻게 나오죠? 1, 2, 3, 4라는 리스트를 반환하는데요. 얘는 이제 조금 다르게 배열을 array라고 해서 nd array 형태로 데이터를 반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지금 데이터 타입이 뭐 특별하게 나오진 않지만요. 이런 데이터는 뒤쪽에 이제 써 있어요. 오브젝트 이 오브젝트는 int 64다 또는 뭐 int 32다 뭐 이런 형태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타입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실습 파일로 드린 05주차 numpy를 받으셔서 압축을 풀어주신 다음에 이 주피터 노트북에 좀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주피터 노트북으로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numpy만 한번 만들어보고 끝낼 거예요. 올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간단한 설명과 함께 이렇게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클리어 아웃풋을 한 다음에요. 네, numpy를 이제 불러올 때는 이렇게 import numpy as the np라고 해서 불러오게 됩니다. 이 conda에는 이런 이제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라이브러리들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설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numpy는 그냥 이렇게 불러와 주시기만 하시면 되고요. 혹시 일반적인 파이썬을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이 numpy를 반드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콘다에서도 마찬가지로 혹시 콘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콘다 내부에도 콘다 인스톨 numpy라고 이렇게 따로 해주셔야지만 네, 이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스톨을 해주셔야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일반적으로 range는 5만 출력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mp.range를 통해서 mp.range를 통해서 012345를 ndarray로 바꿔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를 한번 출력을 해본 거고요. 그러면은 원래는 01234까지 해가지고 range는 이 리스트 형태로 주는데 반해서 여기 arrange는 01234라고 해가지고 ndarray 형태로 데이터를 반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a.shape를 통해서 그냥 이건 5, 그래서 5개로 이루어진 그런 배열입니다. 네. 위에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은 아래처럼 01234라고 해서 네. 01234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런 형태로도 이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리스트를 넘김으로써 만드는 방법. 이거는 range를 사용해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네, 방법은 같고요. 네, 그리고 arrange 이제 이 2차 배열부터는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볼 건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다른 데이터를 한꺼번에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numpy가 무엇인지 그리고 1차 배열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